귓국의 신작 볼게요. 네. 자, 월제 2가 난 것은, 여기, 봉기, 중기, 여기까지 막 3개가 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2가 되면 격으로서 역할을 한다. 어느 정도는. 네. 강하면 강하게, 2가 되게 강하면 강하게 역할하고, 약하면 약하게 격으로서 역할을 한다. 격일간이 1월에 태어나서 무병과 모두가 투관됐으면 모두가 경력을 한다. 물론 간목이 제일 강한 것이기 때문에 강해서 대표적으로 편재격이지만 편감격도 겸하고 편인격 역시 미약하지만 겸한다. 자, 월지에 2개 이상 투관돼서 2개 격을 감할 때는 서로 상호관계가 순수해야지 잡하면 안 된다. 자, 두 개가 투관되면은 격을 뭘 어떤 식으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강한 거. 예. 자, 봉기는 약하든 강하든 무조건 격을 뺀다. 봉기는 조건 없어. 무조건. 아, 조건이 있긴 있네. 봉기가 격이 안 되는 거는? 봉기가 격이 안 되는 것은 무토, 기토 일간이 진술 충격은 봉기 안 돼요. 예? 진술 충격. 그 다음에 갑,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가지고 봉기가 무토가 무토가 봉기격이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격이 되는데 갑, 을목이 아닌 경우 진월, 무토가 갑, 을목이 같이 통한되면 무토가 봉기라 하더라도 이 경우를 잡아요. 봉기라 하더라도 왜 못 잡느냐? 진월은 모광지질이야. 간목, 을목이 더 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간목, 을목이 무토를 제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같이 통한되면 격 못 정한다. 못 정하네. 또 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금, 신금이 또 통한돼서 같이. 그러면은 경금, 신금이 갑, 을목을 정리를 해주니까 무토가 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 조건 외에는 나머지는 봉기는 다 격이 바로 됩니다. 이 조건 외에는. 아, 또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미월의 기토가 봉기잖아요, 그죠? 예? 미월 기토가 봉기인데, 천간에 을목이 있을게요. 을목이 투관되면. 을목을 기울여. 기토가 기억이 안 되고, 기토가 기억 안 돼요. 을목을. 왜 을목을 잡느냐? 삼합 때문에 삼합. 묘미. 을목이 지지면 머목이거든. 그래서 묘미 합이 되고, 그러려면 미토가 결국은 뭐냐. 미토는 이거 자극한다 그랬잖아, 자극. 예? 지가 톤데 지가 스스로 지문을 찔러요. 네? 이때 외에는 봉기는 무조건 조건 없어. 봉기는 무조건 이게 됩니다. 자, 여기나 중기가 투관되면 봉기가 없고 여기나 중기가 봉기가 없고 여기만 투관되면 여기로 격잡고 중기가 통한되면 중기로 격잡고 둘 다 통한되면 봉기 없고 둘 다 통하면 여기나 중기 중에서 이때는 강한 것 강을 뭐냐? 사주 전체 구성을 봐가지고 네? 지지에 통근하는 게 뭐 어떤 식으로 통근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것을 격으로 삽니다. 자, 그런데 두 개가 투관돼서 올라왔어요.
자, 두 개가 다 통한돼서 올라왔으면, 자, 월지에서 재관이 함께 통한되면, 월지에서 재성하고, 항상 관이라는 건 정관을 얘기합니다. 정관. 재성하고 정관이 같이 통한되면, 어떻게, 참 순수한 관계잖아. 재생관. 그죠? 참 좋은 관계죠. 근데 월지에서 재성하고 편관이 통한되버리면, 정관이 안 되고, 정관이 안 되고 편관이 통한되면, 이건 아주 재생살이 되버려, 재생살. 재생살 관계로 잡스럽고 아주 나보다 이 순수 순잡이 이래서 이러죠. 자, 식신과 재성이 함께 투관되면 식신이 생재하니까 좋은 관계이며, 삼간과 정간이 함께 투관되면 식신하고 삼간하고는 음량만 다르거든요. 음량만 다른데 삼간하고 정간이 같이 투관되면 삼간 경관이 돼서 안 좋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면과 잡스러운 면이 있다. 이걸 자, 벽국과 순수하고 잡된 거하고의 그 기준점이라는 거죠. 한번 서로 자, 순 이제 순하고 청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관계가 네. 상호 관계가 좋은 쪽으로 가면 순수한 거예요. 그 음양을 얘기하셔요? 아니지. 아니고 그럼 식신하고 정관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상관하고 식신하고 있으면 안 나요. 정관하고 상관이 있으면 안 나요. 자,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은 음량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식신하고 정간의 관계는 괜찮다면서요. 양일간의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량 문제가 아니죠. 양일간의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네. 양일간은 왜 문제가 없겠어요? 식신도 양일간. 양일간은 식신하고 정간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양일간은 식신하고 정간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서로 합의 관계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그걸 못해. 자, 양일간, 간목일간이 식신은 뭐예요? 임수잖아요? 네. 어? 네. 상관이 뭐예요? 아, 저 정관이 뭐예요? 저 아, 임수가 아니고 정인이고. 식신이 병하잖아, 그죠? 네. 정관이 신금이잖아.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합의관계야, 항상. 양일간. 어떤 양일간은 항상 합의관계예요. 그러면 자, 병화하고 신금이 같이 있을 경우는 합으로 붙어버렸어. 그러면 병화하고 신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병화가 신금을 날리느냐? 못 날린다니까. 합이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걔를 못 날려. 서로 어떻게든 같이 붙어서 살고 싶어하는 개념이지 이거는 쟤를 죽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순수한 거죠. 그래서 그 순수하고. 그래서 식신, 양일간은 식신격에 정간이 있어도 아무,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양일간 식신격에 정간하고 합을 하면 아주 성격되고 좋은 사주고, 그럼 떨어져 있으면 파격이냐? 아니라니까? 괜찮아요. 그럼 그때는 뭐냐? 정간도 살아있고 식신도 살아있다고. 그런데 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상관이 정화가 나타나서 정화가 음량만 다른데 정화가 있어. 이건 충이잖아. 충. 중간과의 충이 관계죠. 이때는 아주 잡스럽다는 거죠. 네? 잡스럽다는 얘기 안 좋다 이 말이야. 안 좋다. 안 좋다. 충하고 예. 이런 거. 예. 상관이 정관은 안 좋죠. 그 상관경관일까? 이건 상관경관 관계지만 아까 식신 병화와 신금의 관계는 정관과 오행상으로는 서로 상극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가 신금을 깨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도 살아있는 셈이 되고 병화도 살아있는 셈인데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안 깨지면. 어차피 상관경관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얘기는 뭐냐면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났어요. 예? 4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통한되고 신금이 옆에 있으면은 식신하고 정관하고 합을 해가지고 성격이 되고 그죠? 병화가 통관이 안 되고 정화가 통한되면 이거는 파격이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음양 하나에서 왔다 갔다 바뀌고 승리되고 한다 이 말이지. 같은 이에게서 투관에 올라와도 에? 순수한 관계로 올라오면은 그 사주는 좋은 관계인데 순수하지 못한 관계로 올라오면은 아주 잡습니다. 상관계가도 여기까지 옆에 붙어있으면 그 사람 이제는 끝났어. 이제 끝났는데 이제 상관을 제압하는 인성운이 오거나 하면은 그때 대발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 조후하고 격구가의 관계. 아까 아무리 격이 승격됐다 하더라도 조가 안 맞으면 조를 빼고 나서 성격이다. 그럼 그 사람은 좀 실속이 없는 삶을 산다. 혹은 특히 우리가 조를 꼭 봐야 되는 건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더더욱 우리가 격에서 조를 봐야 될 게 무기토 일간이 해자 축월에 태어나가지고 재끼기 자 무기토일간이 해자축을 수지에 수잖아요. 그죠? 수가 수왕지전에 태어나면 재끼기 가능성이 높아요. 재끼기 가능성이 자 해중에 이제 간목이 투한되면은 뭐 평강도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끼기 가능성이 높아요. 재끼길 때 이게 조우가 안 맞으면 거의 바뀌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왜 그러냐? 토일간은 수가 말이에요. 수가 돈이야. 수가 재성이잖아. 네. 예? 돈이 꽁꽁 얼어버렸어. 돈이. 겨울에. 돈이 없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안 돼.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녹여줄 수 있는 천간으로 병정화가 와줘야 좋고, 예? 지지는 사오미. 이게 이수줘야 이게 녹아요. 돈이 안 돈면 되나? 돈이. 사람한테 돈이 중요한데 돈이 그냥 묶여버립니다. 더구나 격이 제기. 그래서 격국용신보다 그러면 격국용신이 중요하냐 조용신이 중요하냐. 조용신이 더 중요해. 조가 안 맞으면 조는 왕법이라고 해서 왕의 법. 이제 좀 이따 식신격 배웁니다만은 식신격에서도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편인이 인성인데 인성은 맞는데 편인이 제일 무서워요. 편인 네. 도시가냐 자기 그냥 목을 따버렸어. 그런데 식신격에 갑, 을목, 일간이 4, 5, 6월에 태어나서 화가 많아. 사주에 화가 화가 강하면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인성을 용신합니다. 인성. 식신격하고 왜? 조 때문에요. 갑, 을목, 일간이 4, 5, 6월에 태어나면 남과 불타요. 거기다가 또 화가 더 많아서 더 초열해. 그러면 이게 식히줘야 되거든. 식히주려니까 인성이 뭐냐, 임수,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때는 자기가 식신 격을 극하고 들어오는 인성을 쓴다니까요. 인성을 쓴다. 조우 때문에. 단,
인계수가 너무 강하면 안 돼. 격보다 너무 강하면 안 돼. 근데 격보다 강할 수가 없어. 4, 5비율에 태어나 화가 강하다면 이게 격보다 수가 어떻게 강할 수 있어? 강하지 못해. 이때도 조우는 쓴다, 쓴다. 자,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대단히 좋은 구조이나, 목일간이 겨울에 태어났어. 목일간이 겨울에 태어났다는 것은 간목을목이 예? 해자축으로 태어났다는 거거든. 해자축으로.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인성이잖아. 인성. 그죠? 예. 근데 금수가 또 나타났어. 금수. 금수가 또 투출되면 조가 맞지 않아서 좋은 구조가 안 돼요. 이 인성도 있잖아요. 이 갑을목이 대자축으로 태어나면 이 화를 봐야 돼. 화를. 왜냐면 이 인성이라 하더라도 동수, 불능, 생목이라고 했어. 겨울물은 목을 생하지 못한다. 어? 얼음이 무슨 생을 해? 얼음은 생을 못해요. 얼음인데 무슨 생을 해? 자, 인수격에 일간도 신앙하고 인성도 왕하면 식상을 치용하는데, 인수격에 일간도 신앙하고 인성도 왕하면 식상, 무조건 식상 치용해요, 그냥. 인수격은 일단 일간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간을 신앙하는 거니까, 신앙하는 게 계기 있기 때문에, 일간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식상으로 용신을 씁니다. 식상이 투출되면 성격되면서 기한 맹조가 된다. 여기에, 겨울에 태어난 목일간이 식상이 투출되면 더욱 빼나다 그랬어. 응? 겨울에 태어난 목일간. 그럼 뭐냐? 조우 때문에 그래. 자, 1월 1년 목화통명이라 한다. 그럼 치우세요. 그럼 목화통명 아니에요. 그냥 조우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목화통명이 되려면 항상 자기 계절에 태어나는 거죠. 목화통명이 되면 갑을목이 언제 태어나야 되느냐? 인묘 진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병 정화가 투관돼야 이게 목화통명이에요. 이게 목화통명. 제 손님 중에 목화통명하고 금배수청이 있어요. 금배수청. 금배수청이라고 하고 금배상함이라고 합니다. 고서에는 상함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금배수청이라고 했어요. 금배수청도 역시 경신금일간이 언제 태어나야 되냐? 신유술월에 자기 계절 제아계절이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인계수가 통한될 때 이때가 금배수청이에요. 근데 금배수청이 더 좋느냐? 목화통명이 더 좋느냐? 금배수청이 참수기야. 둘 다 좋아. 둘 다 좋은데 둘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금배수청이 조금 더 위입니다. 근데 제 손님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어요. 이 사람 금배수청이야. 또 국제변호사도 있어. 그 사람도 금배수청이야. 그래서 반드시 금배수청인 사람들이 꼭 한가닥 한다는 것 같구나. 이거는 뭐냐면은 갑을목이 인묘진열에 태어나면 추워요, 아직도. 조금 춥잖아요. 진열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때 병정화를 봐서 조가 맞았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갑을목은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게, 꽃을 피워야 자기 할 일을 다 했어. 그래서, 나무가 병정화가 꽃이거든? 물상론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더 편하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별호를 붙여놔서 목화통면, 금대수천 이렇게 별호를 붙여놓은 사주들은요 훨씬 더 좋은 사주, 격이 더 올라가요. 자, 상관격이 정관을 보면 우한이 속출한다. 상관격관. 상관격관. 이 정관은, 정관은 이 지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가 빗대냐면 임금의 빗대. 그래서 이 증가는 이 고귀한 거야, 고귀. 그죠? 고귀하기 때문에 이 증가를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상관이 와가 증가를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임금 밑에 가가지고 맨날 깐족거리면 그 살아있겠어? 벌써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임금 앞에 가서 계속 깐족거리면은. 그래서 상관이 상관격이 정관을 받고 우한이 좋출하고 정관격이 상관을 받고 우한이 좋출. 그러나 예외가 있으니 예외라는 것은 뭐냐? 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금일간이 그렇다. 이걸 갖다가 겨울에 태어난 금일간이 상관격이다 그러면 금수 상관격이에요. 경시금이 수 해자 추골에 태어나야 금수 상관격이 돼. 이때는 조가 시급하다. 금이 해자 추골에 태어나는 조가 시급. 그래서 이때는 관사를 용원한다. 관사는 뭐냐? 병정화를 끌어다가 조를 맞추려고 한다. 그런데 이왕이면 상관이 투관되면 뭐가 정관이 있으면 상관경관에서 안 좋은데 편관이 있으면 상관 제사한단 말이야. 제사하니까 이왕이면 금수 상관격에서는 편관이 들어오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훨씬 더 좋다. 근데 정관이 있으면 그래도 상관경관이라 안 좋단 말이죠. 천간에서 아무리 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천간에서 상관경관을 해버리면 그 사주가 바뀌게 돼요. 지지에서 계기 이루어지고 지지가 상관이고 천간에 정관이 있는 경우는 훨씬 나아요. 훨씬. 근데 천간에서 상관경관을 해버리면 아무리 조 때문에 정관을 쓴다 하더라도 상관격이 정관을 보면 우한이 속출한다. 그러나 예가 있으니 겨울에 태어난 금일간이 그렇다. 편관이 나타나면 상관 제살격으로 좋은 구조이다. 여기에 금수 상관은 더욱 뛰어난 명조가 된다. 자, 거기 뒤에 이를 일로 금백 수천해야 한다. 이거 지우세요. 금백 수천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금백 수천은 자기 예전에 태어나야 금백수천이라고 했어요. 네. 자, 상관 폐인격은 좋다. 좋은데, 상관 폐인격인데 여름에 태어난 목화상관. 여름에 태어난 목화상관은 조가, 인생이 조를 맞춰주니까 더 좋다. 상관 생재격은 기약이 된다. 그러나, 겨울에 태어난 금수 상관격에 상관 정제가 되면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왜? 조가 안 맞았어. 조가 안 맞았어. 그러나 화가 있으면 좋다. 조가 맞으니까 좋다.
자, 봄에 태어난 목일간이 하를 보면 목과 통명으로 좋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난 목은 목과 통명이 아니다. 자, 가을 태어난 금일간이 술을 보면 금벽수충으로 좋다. 그러나 겨울에 태어난 금수는 금벽수충이 아니다. 봄에 태어난 목화통명은 관을 보는 건 좋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정관을 말하는 겁니다. 관은 항상 정관을 보는 건 좋지 않다. 그러나 뭐 가을에 태어난 뒤는 죽어버렸어요. 뒤에는 죽으시고. 식신격의 증인을 보는 건 역시 격을 파악한다. 식신격의 증인을 보면 큰일 나. 아무리 신약해도, 아무리 신약해도 식신격은 인성을 보면 안 돼. 인성을 보면 격이겠지. 그러나 여러분의 목일간이 화가 치열할 때 인성은 좋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만 인성이 식신보다 강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태어난 목일간이 화가 치열하면 인성이 식신보다 강할 수가 없어. 교재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해볼게. 그거는 그냥 격국의 고저. 격국의 고저. 격이 같은 격이 성격이 돼도 격이 성격대로 격이 좀 낮는 경우가 있고 격이 높은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격이든 흉격이든 간에 길격이라서 그 사람 사주가 좋은 사주고 흉격이라서 그 사람 사주가 나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어떤 것이 기하고 천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극기에서 극천까지 들어요. 귀한 사주부터 비천한 천, 천할 천, 흑천까지. 세상의 이치가 유정함과 무정함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힘이 있고 없고. 정관패인, 정관에 인성이 있는 경우, 정관패인 사주 좋아요. 여기도 정관패인 한 분 계시지만은 정관패인 사주 좋아요. 정관패인 같은 경우 정관에 인성이 있다는 거거든. 정관에 인성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식신상관이 와서 정관을 깨는 것을 인성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적인 인성이 있는 게 최고 좋아. 근데 인성이 두 개 있으면 안 돼. 한 개만 있으면 더 좋은데, 두 개 있어버리면, 조금. 서로 믿으는구나. 격이 떨어져. 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인성이 두 개 있는 경우. 정관이 힘을 빼잖아요. 이 술인가? 오예요. 아, 오. 이게 술이구나. 잠깐 내게 술이에요. 차선생님 웃어 죽는 데나. 예? 차선생님이랑 웃어 죽었지. 이미 쓰신 거 아니, 운동까지 좀 해주세요. 자, 오중. 이 여자 사주인데. 예, 자, 운동까지 해줘, 운동. 오중 기토가 통한댔어요. 자, 오, 병, 기정이 되는 거죠? 이때 토가 없으면 화가 없으면 토 이게 이사 중에 병화가 통한다면 분양통 제격이야. 정화가 통한다면 제격이에요.
병정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계기되는 거예요. 병정화가 오면 여지없이 겪어버려버려요. 정관, 언제 정관 내가 모셨나 해가지고, 재승으로 돌아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격이잖아요, 이 격. 그죠? 이게 격인데, 정강격에 경금이 두 개나 있어. 이 격을 지켜주는 거거든, 이게. 기토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갑목이 오면 지를 묶어버리니까, 합권하니까 무서워하고, 을목이 오면 자기를 극해. 지가 아주 아잡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을목이 안 와야 되는데, 오면 어떡할 거냐? 오는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경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예.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순행하거든요. 이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갑대운이 오면, 자, 갑목이 와가지고 기토를 누꾸러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경금이 이거 박살내버렸어. 경금이. 경금이. 이때 아주 이 대발한다니까 대발. 돈 엄청 벌어 이게. 돈 엄청 번다니까.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정관이 보호되기 때문에 명예도 올라가요. 명예. 돈 명예가 같이 와요. 자, 그다음에 갑목대운 지나고 나니까 을목대운이 오잖아요. 10년 후에. 예? 몇 대운이에요? 대운 수는 모르겠는데. 병신, 인계, 갑을, 아니, 그러니까 순행하니까. 예, 예. 순행은 이제 갑을 병,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 병적으로. 병신. 자, 이때는 대발. 대발을 왜 찍었습니까? 자, 을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을대운으로 보면 을목이 있다고 와가지고 경금이 하나만 있으면 있잖아요. 합을 해. 경금이 하나만 있으면 합을 하고 끝냈어. 묶었어. 경금이. 두 개가 있으면 어디 되냐. 을목이 오면은 경금과 을목의 관계는 합의 관계지. 얘를 조지는 관계가 아니잖아. 제가 항상 강요하는.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조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을목은 얘가 없거나 얘가 없으면 와서 합을 하고 그냥 둘이서 짝짝꿍하고 끝났어. 끝나면 정관이 그냥 안 닫혀요. 안 닫혀. 이때 정관이 안 닫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목이 또 들어오니까 이놈도 내하고 합을 하자 그러고 이놈도 내하고 합을 하자 그러니까 누가 와 합을 해? 을목이. 합 못해요. 합을 못하니까 지가 이 운에서 들어오면 할 일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할 일이 뭐예요? 합을 못하니까 기토로 깨는 거예요. 50대인데 왜? 이때는 이제 관제도 생길 수 있고 뭐 송사 예? 잘못하면 이때 이혼도 해. 어떤 일 이혼 예? 제 손재 이런 게 오면은 돈 나가게 돼 있어. 돈 나가게 돼. 이 정강 근대로 넣으면 난리가 난다니까 이게 난리가. 더구나 격이 정강 근대. 그러니까 인성을 쓰는데 이게 하나만 있었으면 이거 다 이 군데 다 넘어가요. 자, 이제 병화대운 오잖아요. 병화대운. 병화대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격이 바뀌어 이제. 화 위주로 가니까. 이때는 이제 재격으로 바뀌는 거야. 재격에 정관도 있고 인성도 있어서 더 좋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두 개 있다고. 이 한 개만 있었으면 이때 이 을대운에도 무난히 잘 넘어갔어. 아주 잘 넘어갔어. 아주. 근데 두 개 있으니까. 병화 대운에 오면 병화가 인수를 저기 못하나? 흉하지. 흉해. 네? 흉하죠. 충하는데, 제 기억에는, 제 기억은 인성을 갖다 쓴단 말이야. 충을 해도. 내 기억하고 충을 해도.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제 기억,
폐인이라고 그래요. 상관 폐인도 있고 재끼 폐인도 있어요. 재끼의 인생을 왜 갖다 폐인으로 해야 하냐? 재끼는 여차하면 신약해. 재끼는 재끼 정반격은 여차하면 신약으로 가요. 그래서 신 재를 다스리는 것도 신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을 갖다 써. 그래서 재인 죄인 불에 이 애자는 장애인할 때 인자요. 죄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이만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네? 죄인 불에 하면 대부게 한 거예요. 죄와 인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제격에 죄와 인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제격 편에 죄와 인이 떨어지면 대부게. 그런데 재와 인이 붙어 있으면 뭐라냐면 소부. 그래서 부자란 말이에요. 소부에 불과하다 그래도 그래도 부자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 소부라 했다면은 내가 볼 때는 동네 부자 정도 되는 거예요. 동네 부자는 부자지. 동네 부자. 이제 여기 이제 재끼로 변하거든요. 그럼 재끼 폐인에 정관이 있는 거예요. 재끼 폐인에 정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으로 넘어가면 정이 한 목이 되면 정제하고 재산은 일가로 하거나 아무 상관없어. 아, 그건 상관없어. 그렇지. 내 끼인데. 돈이 내 거야. 내가 하고 그랬어. 여기까지는 이제 이때는 편재격이니 정재격이 바뀌었겠지. 무토로 가면 정강격에 안상은 잡고 갑니다. 무토로. 별로 안 좋고 이때 한참 남았네. 70대 아니야? 70대에 무슨 간다는 거야? 가서 먼저 오면 오는 거지. 가서 먼저 오래서 오는 거지. 80대. 그때 애인 하나 생기겠지. 80하고 하니까 가서. 그렇지. 그래서 인수가 두 개 있어. 정관 폐인 같은 경우 재성이 투관되지 않는 경우는 상관이 투혼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낫다 그랬어요. 정관 폐인에 상관이 투혼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낫다. 왜? 정관 폐인을 하고 있는데 재성이 앞으로 인수를 깨버리잖아. 그죠? 그럼 상관에 오면은 인성이 상관을 꼼짝 못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상관 경관의 인성은 성격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식신격 할 텐데, 식신격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 그 격에 따라서 이 변화가 무상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주 원국에서도 성격 됐다가 바뀌게 될 수도 있고,
운에서 박격됐다가 운에서 사주 원곡에 승격됐는데 운에서 박격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주 원곡에서는 박격인데 운에서 승격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격국이 제경 알고 보면 이게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알고 보면은 사주 공부가 대단히 쉬운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는 데까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것만 해놓으면은 사주 공부가 쉬워요. 근데 이 중간에 다 그냥 뻥뻥 나자마자 미치겠어. 미치겠어. 자, 7명,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했구나. 처음에 7명 시작을 해가지고, 예? 졸업한 사람 세 사람 졸업했어. 중간에 4명 그냥, 졸업 못 하는 거야. 힘들어. 그 사람들 그냥 기초를 한 2, 3년씩 하고 와요. 2, 3년씩 하고 와도 말이지,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건 뭐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극복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사주보기가 그냥 쉽다니까, 이게. 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나가지고, 자, 무토가 통합되면 재격이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무토가 통합되면 재격인데, 경금이 있고, 을목이 있어. 재격에는 이 급제가 아주 안 좋거든요. 재격에는 급제가 안 좋은데 편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서로 합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양인합사, 양인합사라고 죄를 남겼어. 아주 기격이 됩니다. 근데 그 박격은 합이 되나요? 왜? 무와 자기가 무하고 경이 바뀌어도 을경이 이게 무토가 이런 경우고? 경이 이건 안 되지. 너무 멀어. 가, 옆에 가까이 있어요? 예, 가까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는 멀리 있어도 서로 자기들끼리 합을 한다는. 근데 이 정도 멀면 힘들다고 봐야 돼. 한칸 넘어서는. 예. 이 정도 멀면 힘들어.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은 좀 멀어도 다 하는 걸 봐라 그랬죠. 그런데 저 정도 멀면 힘들어. 그래서 이 양의 합사를 하고 죄를 남겨서. 이게 우리가 합을 하고 나면요. 합을 해서. 심지어는 제가 임상을 해보면은, 격이 정강격인데, 식신하고, 정강격의 식신하고 합을 하면 파격이거든. 식신격의 정강하고 합을 하면 성격인데, 정강격은 격이 묶여버리면 안 돼요. 정강격이 식상을 하면 박격이거든? 박격인데도 남은 게 있잖아요. 남은 게 일성이 남으면 잘 살아. 그래서 이게 참. 내 학생이었는데 남편이 정강격인데 식신하고 합을 하고 뭘 남겨놔? 식신을 남겨놔, 식신. 그래도요, 공기업에 임원까지 했어요. 공기업.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합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하고 나면 남은 게 뭔가 잘 봐요. 남은 게 이 길생이 나오면 좋아요. 길생이 뭐예요? 재나, 그죠? 정관이나, 그죠? 네? 그 다음에 인승이나, 네? 식신이나 이런 게 나오면 좋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재격은 재격인데 좀 비견이 있으면 재격에 제격에 재생살이에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제가 살을 생각해요.
지금 토생강하잖아. 그럼 거기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 동금이다. 이 재생산이야. 얼목이 아, 이 얼목 별로 전라남 역할 안 하고 얼목 얼목이 역할도 안 좋은 역할이야. 왜? 재를 극하니까. 그렇죠. 그죠? 재격이 거기다가 이 재생이 이거 경금을 살을 생아. 생아는 재생산. 완전 나. 예. 이 상황이 막 완전 확 바뀌더라고. 위치에 따라서.